부스사독 시작되면 백세번에 왔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가시기로 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오늘 좀 약간 날이 추워가지고 새벽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밤을 잘 견딜 수 있을지가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산행하실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오늘 부스 사도복 저 혼자 하면은 이거 못할 것 같았는데 같이 산행해 주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오늘 부스 사도복을 도전해야 됐습니다. 자, 오늘 정상적으로 잘 마칠 수 있을지 좀 걱정되긴 하는데, 자, 화이팅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아, 이제 불암산 정상 3km 남은 지점에 왔습니다. 예, 반대편으로 가면은 서울 둘레길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부스 사도복이 시작됩니다. 제가 예행 연수 봤을 때 미세먼지 때문에 경치가 꽝이라고 그런 곳이 지금 이런 풍경입니다. 서울 시내 풍경 자체가 야경이 죽여주네요. 와, 멋있습니다.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거북바위 왔습니다. 오늘 밤에 야당 하시는 분들 몇 팀 있네요. 저희 앞에 가시는 분들이 불빛이 보입니다. 풍경 미쳤다. 12시 40분에 불암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맞은편 북한산입니다. 오늘 이제 저기 저 북한산까지 가야 되죠. 아, 풍경 하나 진짜 야경이 엄청나게 이쁩니다. 이마저 야등하는 것 같네요, 진짜. 제가 이번 종주 산행길에서 느낀 거는 불암산에서 사패산까지 걷는 동안에 서울 야경이 그렇게 이쁜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도 서울에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쁜 서울 야경과 함께 아침에 뜨는 해를 볼 수 있는 산행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황홀한 야경과 일출을 볼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은 나중에 하산할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종주길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정말 힘든 대가를 치른 게 아닐까 생각되는 종주였습니다. 제가 수라산 입구에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3.5km 열심히 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라산 올라가는 중간에 야경이 너무 멋있어 아주 찍고 갑니다. 오늘 날씨가 청명해가지고 공기가 깨끗하니까 서울 시내 야경이 굉장히 이쁘게 보이네요. 이제 저희 칠마바위를 거쳐가지고 수락산 정상 가는 길에 왔습니다. 여기가 수락산역에서 올라오면 현재 위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수락산 정상까지가 약간 좀 길이 험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저번 예행 연습할 때 왔을 때 여기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안내판만 찍고 왔었는데요. 오늘 정말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보입니다, 야경이. 와, 너무 멋집니다. 아, 여기 수락산 야등하면서 이쪽 구간이 이렇게 이쁜지 오늘 알았네요. 2시 40분 수락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아까 불암산 정상 같이 부스 사도복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정상사 두 개 보이죠? 기차바위 우회로 왔습니다. 지금 수락산 이쪽 구간, 음지 구간은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습니다. 화면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완전히 겨울 같은 느낌입니다. 3시 20분에 도정봉에 도착했습니다. 회룡역 방향으로 하산하면서 보는 풍경입니다. 이쪽으로 하남시 풍경일 텐데요. 구리시와 하남시 풍경 정말 이쁩니다.
이제 수락산을 다 내려와서 터널을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5시 10분 됐고요. 이제 여기서 먹을 걸 좀 먹고 이제 중간 제일 힘든 코스인 도봉산을 가보겠습니다. 5시 25분에 호암사 방향으로 이제 진행합니다. 좀 있으면 여기를 올라가면 사표산이고요. 도봉산 쪽으로 넘어갈 건데 이 호암사 올라가는 임도가 굉장히 가팔라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하죠.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호암사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빡센 구간이네요. 사표산 정상에 왔습니다. 이제 막 일출이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아직 해가 뜨려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풍경이 너무 예쁩니다. 6시 반에 사표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산불 감시투수에서 보는 일출입니다. 아까 사표산 넘어와가지고 산불감시초소에서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 9도였습니다. 아마 바람 불고 그래서 체감온도는 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손이 굉장히 시렸고 완전 겨울 산행입니다. 신산대 바로 앞에 보이는데요.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저희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능선 걸어온 게 너무 춥게 느껴져가지고 저희 올라온 도안에 Y계곡을 우회해서 올랐는데 Y계곡에서 만나신 분이 신산대가 엄청나게 춥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포기하고 신산대 이렇게 멀리서 한번 찍고 갑니다. 지금 신산대 올라가신 분들이 보이네요.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저는 멋짐을 포기했습니다. 우이동 하산길에 보이는 북한산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산길에서 보이는 북한산 모습이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사다보 시작했던 불암산과 수락산 그리고 도봉산에 보입니다. 오봉에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넘어온 도봉산들이 쭉 보이네요. 도봉산의 길을 계속도 정말 이쁩니다. 9시 45분에 원통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산 거의 다 했고요. 도봉산 마치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북한산 가기 전에 식사하고서 올라갈 생각입니다. 소머리 국밥집에서 점심 먹고 이제 북한산 올라가려고 합니다. 밥 한 30분 정도 먹으면서 좀 쉬었고요. 체력 회복이 어느 정도 됐기를 빌면서 북한산으로 향합니다. 불수사도 북북북이라는 단어 생각나는 계단입니다. 역시 확실히 불수사도북에서 북한산은 마의 국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이 추운 날에 안비 매달리신 분들이 있네요. 저희가 그동안에도 엄청나게 추운데 저 안비가 매달린 사람들은 얼마나 더 추울지 진짜 상상이 됩니다. 용암물을 지나서 산삿길을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특히 이 북한산에 위문 쪽으로 올라오는 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지금도 소리가 잘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엄청나게 이 바람, 큰 바람 때문에 사운드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일단 촬영보다는 그냥 산행에 계속 집중했습니다. 대동문은 이제 수리가 거의 다 끝나가나 봅니다. 엄청나게 공사자재 쌓여있긴 한데 성문 모양은 거의 다 완성이 됐네요. 인수봉에서 3km 걸어왔는데 체력적으로 이제 좀 많이 힘든 구간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구간이 이제 더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지기 전에 가는 걸 목표로 했는데 거의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나무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대나무를 올 때는 저쪽 성곽길 안 타고 둘러가는 길로 갔었는데요. 오늘은 성곽길 따서 계속 왔는데 봉우리 넘는 수준이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힘든 성곽길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넘어야 할 봉우리 하나만 더 넘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시간도 거의 맞춰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쪽 난간 잡고 내려오는 구간은 지금 얼음하고 물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위가 완전히 젖어 있고요. 젖은 게 이제 아마 저녁 되면 온도 떨어지면 얼음으로 변할 건데요.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바위들 굉장히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 승강문 맞은편 풍경이 이렇습니다. 북한산 전경이 정말 엄청납니다. 오늘 불스 사도부 18시간 걸려서 끝냈습니다. 지금 대호 아파트 앞에 와 있고요.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불스 사도부 갈 거면 하대 좀 한 번 더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끼는 거는 진짜 북한산은 가도 가도 끝이 안 나는 산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에 북한산에서 기천리로 선생님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진짜 저를 이끌어주시려고 오늘 부스사도복 무사히 잘 맞추시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자, 박수 치면서 한번 마치겠습니다.